우리 식구들 중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였다. 내가 지은 죄가 많다. 무슨 말씀이세요, 아버님?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.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. 무슨 염치로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냐. 혼자 애쓰거라. 네, 그러겠습니다. 잘 살아라. 고마웠다. 비록 지우아빠와 여기서 인연이 끝나지만 아버님 뵈러 오겠습니다. 난 행복했다. 그 사람이랑 사는 동안. 네, 그러셨죠. 알아요. 인생은 말이다.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,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,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사는 게 다야. 그거 못하게 되면 화나고, 그거 하게 되면 좋고, 그러면서 늙는 게 인생이야. 그 사람하고 사는 동안 난 참 좋았어. 근데 젊은 할머니 어디 가셨어? 가셨어. 어디? 외국? 외국 어디? 우리 공주님 또 질문 공격 시작됐네? 외국 어디? 프랑스? 프랑스? 왜? 그림 공부하러. 그림 공부? 응. 꿈이 화가래. 아, 그랬구나. 어쩐지 그 할머니 그런 느낌이 있었어. 응? 그게 무슨 말이야? 그 할머니 눈 봤어? 눈? 사람 눈은 거짓말을 못하거든? 그 할머니 눈은 뭐랄까, 늘 꿈을 꾸는 눈이었어. 꿈?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